공안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기술특화형 교육공간인 신월평생학습센터를 개관했습니다. 9호선 등촌역 염창역 일대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양천구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주민과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공항이용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공항이용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설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공항이용료 지원사업,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 관련돼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쓸 예정이니 주민들께서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일 신월동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술특화형 교육공간인 신월평생학습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특화형 평생학습공간으로 재조성한 건데요.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돼 층마다 요리, 원예, 공예 등 다양한 기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신월평생학습센터 개관을 기념해 총 30여 개의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7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구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근 9호선 등촌역, 염창역 일대 660m 구간의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도로 높이를 약 35cm 낮추는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마무리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는데요. 아울러 구는 염창역 외부 승강기 진입로도 함께 재정비해 쾌적한 출입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통해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